같이 잡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And two, three, shot, shot, shot. Two, three, and shot, shot, shot. 오케이. 레이디 카운트로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Two, three, four, and one, and two, three, and four, and one. 예, 여기까지가 차차차 순서 27번 하프스틱 동작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용쌤과 함께하는 차차차 시간입니다. 예, 차차차 어렵죠. 근데 차차차의 리듬을 맞춰서 스텝을 거의 스텝 위주의 춤이기 때문에 스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춘다면 정말 누구나 행복하게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힘내서 다 같이 멋진 춤을 출 수 있게끔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촬영에 임할 것이고 같이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7번 순서입니다. 하키스틱. 예, 차차차 3번 순서와 스텝이 똑같지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맨 남자 스텝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팬 포지션에서 이렇게 동작이 끝났죠. 팬이라는 거는 날개 모양이라고 하죠. 부채꼴 모양입니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two and three 스윕 잡습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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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손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제 하키틱 쪽으로 간다고 하죠. 예. 이렇게 잡으면 알레마나 동작이고 그 상태에서 시작. 2, 3. 여기서 사선으로 원래 45도 턴을 돌아서 사선으로 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동작이 숄더 투 숄더이기 때문에 오버턴 허키 딜의 사이드 샷으로 동작이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시작. 2, 3. 샤, 샤, 샤. 앤 2, 3. 샤, 샤, 샤. 이렇게 동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레이디 여성 스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팬 포지션이죠. 그 상태에서 추 하면서 여성은 푸 체인지를 합니다. 이때 푸 체인지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추, 쓰리 하면서 왼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차차 록대로 합니다. 차차차. 그 상태에서 투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죠. 추, 그 다음에 쓰리 하면서 스텝이 더 나갑니다. 이때 팔 아미션은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감싸면서 시선은 파트너를 바라보면서 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다음 돌 준비를 멋있게 보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스파이럴 턴입니다. 3, 에 사이드, 샷, 샷, 샷 하면서 양손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키틱, 오버턴 하키입니다. 시작. 에 2, 3, 샷, 샷, 샷. 2, 3, 샷, 샷, 샷. 오케이. 먼저, 레이디, 여성 춤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푸체인지, 뭐, 룸바와 똑같지만, 다리가, 항상 안쪽으로 딱 오므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셔야 되고, 마지막 코인 발은, 발 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발이 끝까지, 서 있냐 아니면 죽어 있냐 그거에 대한 조건인데 끝까지 새끼발가락 서 있어야 되려면 이 허벅지를 안쪽으로 더 이렇게 틀어주는 모습이 나오셔야 됩니다. 다리가 벌려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다리가 가기 위해서는 오른발에 있는 이 체중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더 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벅지가 더 틀어주는 힘으로 인해 다리를 땡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로 추는 거는 아무 몸에 변화가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은 그냥 스텝을 밟았다고 하고 몸으로 인해 뭔가 춤을 추는 것은 내 몸에서 근 자체를 땡겨주는 힘으로 인해 반대쪽 다리를 땡겨오는 그 느낌을 느끼고서 이렇게 춤을 춰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춤에 대한 몸의 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뽑아낸 상태에서 틀어주면서 그 힘으로 다리가 모아집니다. 오케이. 여기서 다리에서도 디자인이 많이 나오죠. 디자인이면 힙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레그, 무릎에 대한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이 디자인을 보여주더라도 무릎을 이쁘게 이렇게 접혀지더라도 발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접혀져야지 그냥 이 무릎만 누른다고 동작이 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겠죠. 그래서 차차차는 단단하고 튼튼한 느낌이기 때문에 더 발목에도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에이, 튜브.
그 다음에 three strong 강하게 옵니다. 근데 몸 자체가 항상 숄더 리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것보다 몸 자체가 약간 지금 왼발로 왔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더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And two, three. 그 다음에 N을 하면서 허벅다리를 치면서 그 다음에 샤차차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 이렇게 수술 옷이 있는데 옷이 계속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더 강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정면으로 보시면 And two, three, N. 틀죠? Three, N. 샤샤샤. 옷마다 다 틀어주는 힘으로 인해 가면 더 강해 보이고 더 정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8, 2, 3,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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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 상태에서 2, 3 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파트너를 챙기면서 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냥 자기 스텝만 밟는 것보다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파트너를 보고 또 한 번 더 파트너를 바라보면서 그립으로 팩! 머릿결이나 이런 부분이 턴을 돌 때 나만의 향기를 촥 넘기면서 의도로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멋있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샤스 동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힙이 안쪽부터 바깥쪽, 안쪽부터 바깥쪽,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무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오버턴트 확인 킥, 레이디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N, 2, 3,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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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리 에 샤샤샤 오케이 이번에는 남자 스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죠? 3차스입니다. 허벅다리가 돌아가는 힘으로 인해 츄 근데 약간 딱딱딱딱 끊어줘야겠죠? 매듭이 확실하게 지어질 때 에 츄 둘이 샤샤샤 에 그다음 백 츄 소리 에 따라옵니다. 에 그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왼쪽에 더 힘을 받아져 있는 그 힘으로 인해 옆으로 이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잡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and 2 3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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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and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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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이디 카운트로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2 3 4 and 1 and 2 예, 여기까지가 차차차 순서 27번 하키픽 동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